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기다리겠어,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아, 예, 예, 예. 워낙 어제 3.1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예. 얘기가 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념사? 뭐, 사실은. 네. 굉장히 불행한 사태 진행이지만. 네.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네. 본래는 더 큰 사고를 치려고 했거든요. 어떤 거요? 예. 일부 언론 보도에 뭐 단독 보도라고 네. 하면서 네. 보도가 된 거에 하면 네. 원래 27일경까지 그 정부 실무진 간에 합의가 되고 네. 3월 1일 날은 한일 그 야합 네. 그 결과를 그 경축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네. 그리고 3월 10일 날 그 세계 야구대 네. WBC 네. 네. 그 이 도쿄돔에 가서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그 가서 확인사살하는 기정사실화하는 아마 그런 그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마도 대통령실 등에서 뭐 긴급하게 난리를 쳤겠죠. 이 청기를 누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금방 인해 내렸어요. 네. 인해 기선 내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 원래 계획은 그 어제 조금 길이도 좀 길게 했겠죠. 그래 되면 예. 윤석열이가 직접 빨간 펜을 줄였다 그러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잘 합의가 잘 추진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모임도 생기고 또 우리 심사에서도 굉장히 거세게 뭐 반발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게 네. 피해자분들께서 그 돈 못 받겠다. 맞아. 그러니까 피해자들께서 그 돈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뭐 대통령이고 누구 간에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긴 해. 결과적으로는 2단계로 사실 저지를 한 겁니다. 원래는 1단계로 설명절 때 그때 공청회 했잖아요. 네. 1월 10일 날 네. 하고 설명절 직전에 뭔가 그 해결하려고 했던 게 네. 아마 1단계 그 공작이었고요. 예. 2단계 공작이 3.1절. 네. 그래, 처음에 사는 게 2단계 공작이고, 3단계 또 남았어요. 지금 일반 국민들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긴 한데, 일본은 네. 나오긴 하죠. 네. 5월 9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네. G7 정상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3.1로 땡겨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예. 모르겠어요. 그건 예. 아직까지는. 하여튼 네. 5월달로, 5월 9일 날로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그 참관인 네. 참관으로 초청받는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또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3단계가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예, 사실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사고는 맛보기 더 큰 이 심각한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아마 그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아마 박근혜하고 아베하고 야합한 네. 그 이안부 네. 야합한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강제동원 문제가 약간 좀 조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 박근혜가 그 박근혜 아베 야합 해가지고 탄핵당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또 강제동원 같은 경우에 뭐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네. 강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로 탄핵감이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 대법원 판결이 실정법의 기본적인 최고 해석인데 맞습니다. 네. 그 헌법과 법률이 위반돼서 공무원이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네. 그 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하면 네. 아 그게 헌법상 딱 탄핵 요건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 있죠. 그게 아마 조심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그러나 있구나. 조심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지금 3단계 이 공작은 밀려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G7
그 정상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받아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히는 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예.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또 퍼스트 레디께서 얼마나 또 가자고 얼마나 줄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재명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네, 그보다 예. 더 큰 게 이 예.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 네. 세계 전략 네. 하고도 사실은 긴밀하게 관계되어 네. 있습니다. 이 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 미일 군사동맹의 네.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그 편제시켜야 되는 하위 파트너요. 하위 파트너. 네. 본래 뭐 미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동맹은 일본을 중심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그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그 편제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에서는 말하기 좋기로 한미일 하지만 사실은 뭐 그 하위 파트너로 가는 걸 좀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네.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편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미국 쪽의 굉장한 이제 이 압박과 공작도 네.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본래 뭐 미중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잖아요. 네. 그건 뭐 세계사적 흐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 독자적인 노선. 네. 뭐 옛날에 말하는 말이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뭐 네. 그렇게 딱 그대로 되진 않지만 예, 예.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뭐 숨쉴 공간이 생기죠. 네. 안 그러면 결국은 하이 파트너로 제가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종속 뭐 그 정도보다 종속 국가지 뭐 예 좀 더 저 적나라하게 하면 똘마니 네 예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 근데 내 점잖게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하위 파트너로 편제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또 거센 그 이 공작적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그렇더라도 일국의 대통령 독립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네 또 독립국가의 정부라면 네. 그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예.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게 맞는데 참 아니 길어. 레토릭이라도 그런 얘기를 아 레토릭 실제로도 그래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 마음이 그렇다 그래도 예. 그래도 이런 3월 1일 날 기념사 할 때는 그래도 한마디 넣어야 돼. 아 근데 이제 지금 세 번째 그 사고 치는 게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레토릭도 아. 아마 그렇게 알아봐. 하기 어려운 아. 말하자면 이미 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실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되는 상황이고 아마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자 대표님 그럼 우리 대중들의 지금 분위기라든가 대중운동의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마도 네, 아마도 저, 아마도 뭐 그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네. 지금 뭐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 여당 내지 그것도 조중동 네. 이런 그 기득권 집단들이 굉장히 이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이 그 사실은 민주주의를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저 민주당 정부가 너무 개판을 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응당의 역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응당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저 이 민주주의 파괴를 덜어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직 아니다. 네. 사실은 뭐 네. 마음이야 뭐 꿀뚝 같은 마음들이 네. 다 있겠지만 네. 실제로 냉정하게 그건 뭐 현실이지 예. 주장한다고 해서 상상 속에서 또는 뭐 머릿속 관념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네. 실사구시를 해보면 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네. 네. 그 우리가 그 정도는 된다. 뭐냐면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넘길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상대방의 무리수 상대방의 실수를 받아치기 위해서 네. 넘기는 거는 그 정도는 해봤고 또 뭐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느냐 그 정도 태세는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요 아마
강제동원 관련해서 윤석열 기시다 야합. 네. 이 예상되는데. 네. 만일에 그 예상되는 그 야합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그 세게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그 제안하면서 집회에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떨쳐를. 떨쳐 일어날 것이다. 3.1운동 때 우리가 떨쳐 일어났었죠. 아, 그럼요. 떨쳐 일어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조금 제안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되면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각 부문 운동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분위기 다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각 부문 운동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뭐 이 차근차근. 네. 이 길목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어,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죠. 네. 노동 쪽이나 시민. 네. 쪽. 은 지금 메인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메인 트렌드? 메인 트렌드 큰. 네. 물줄기. 네. 네. 를 잡아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흐름이. 네. 아마도. 네. 우리 실력으로 다 넘기지는 못하지만 엎어치긴 할 수 있다. 손님 실수 무리수. 윤석열 내지 정부 여당. 조중동 기득권 집단들이 무리수에 의해서. 네. 아마도 중도 보수적인 그런 아마 이 시민들도. 그 분노에서 아마 떨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또 하나가 이태원 참사. 아, 예, 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탄핵까지 당했는데도 지금 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아마 그런 흐름들이 이제 뭐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하객진으로. 네. 예, 이렇게 이제 쇠를 붙이고요. 메인 트렌드로는 역시. 이제 노동자, 농민. 네. 그 도시빈민, 그다 시민사회. 네. 그리고 또 뭐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그런 그 이른바 검찰 독재. 예. 에 대한 분노. 네.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으로. 이제 길목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길목은 잡아놓고 있지만. 네. 길목은 대략은 이제 뭐 3월 25일 날 이제 민중대를 지금 잡아놨고요. 그 거기에는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예, 농민. 예, 예, 다 참여하는. 노농민에다. 네. 시민사회 같이. 네. 참여하는. 네. 그런 일종의 이 그 투쟁 선포식 가까운. 아.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 5월 달에. 네. 뭐 메이데이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5월 달 그 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네. 그 5월 9일 날인가요? 예. 이제 1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종의 길목입니다. 네. 그때까지 뭐, 무리수를 더 많이 뚜주고, 뭐, 정순신 같은 그런 사태들이 더, 사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필연적 우연이라고요. 네. 제가 늘 잘 쓰는 용어로 필연적 우연. 네. 예.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필연적으로 그런 사태들이. 네. 생기게 돼 있다. 네.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5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고 그 무렵쯤에 5월 말 6월 초쯤 지나면서 아마 노란봉투법. 노동부 2조 3조. 뭐 이런 등등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면 뭐 그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 행사를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란봉투법은 지금 상임위는 통과한 거죠? 상임위는 통과됐기 때문에. 네. 대개 그 기간이. 법사위에서 이 지금 김도 의원이 지금 위원장인데. 네. 올 중순 하순까지는 위원장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보다는 패스트트랙. 네. 그 해서 60일 정도가 지나면. 네. 법사위에서 본회의 예상. 그게 아마 60일이 지나는 시점이 5월 20일. 네. 정도 좀 되거든요. 네. 그래 되면 이제 그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환불 받아가 재환불 받아. 예.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5분의 3. 5분의 3이 이제 찬성을 해야 의결을 해야. 네. 가반수가 아니고요. 네. 근데 환노위는 5분의 3이 되죠. 네. 정의당이 같이 참여를 하니까. 예. 예. 그래 되면 본회의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본회의가 그 아까 5월 20일이라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60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두 달이니까요. 본회의도 또 한 달이 걸려요. 아, 그래요. 본회의도 그 여야 간의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네. 만일에 그 본회의에서도 뭐 안 할 거잖아요. 합의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그 다음 기회에 되는 본회의. 네. 예, 무조건 상정이 되는. 네. 그래 치면은 대략 아마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한 6월 초쯤 되면 반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하겠죠. 뭐 한늘까지 갔는데. 네. 그래 되면 이제 5말 6초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네. 근데 이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법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이미 있죠.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법사에서 지금 묵히고 있는 상황. 네. 그다 양국관리법이 네. 본회의 올라가 있는 상황. 뭐 고통과 네. 되겠죠. 네. 네. 그런 거고. 그다 뭐 걔들이 그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하면서 뭔가 되겠지만 네. 굉장히 부담. 그다가 계속 뒤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저 이 50억 특검. 아, 그다음에 특검. 또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에다가 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네. 그것도 이미 상임이 통과돼서 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문제라든지 뭐 이태원 참사 특조위법, 네. 특별법 네. 뭐 이런저런 정도가 민주당이 지금 약간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왜냐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조심조심 해온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심조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 내부에 그 이른바 이탈자들이 네.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아직도 네. 여당인 줄 알고 있는 네. 이런 분들이 다수 있다는 거가 확인된 거고요. 그럼 결국은 당내 정치하고 당내 소통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그 갖고는 돌파가 안 된다는 게 바보 아닌가는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나 그 지도부가 그 정도는 아마 판단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고면 하지 않고. 네. 그 애초에 뭐 이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상임위를 다 통과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 가면 아마도 그 무렵쯤 가면 또 컴판이. 네. 그 이 근데 이제 사실 다르거든요. 국면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는데. 네. 명분 없이 예. 대통령이 그 저 이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면 네. 저야말로 그 대포가 뭐 대통령 폭력 아닙니까? 건폭이 아니고 대통령 폭 대포가 아니냐? 대포. 윤폭. 윤폭이지 윤폭. 정확하게 예.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조직 대우와 또 국민적 그런 중도 보수 세력들 중에 합리적인 보수들까지 네. 저 안 된다. 네. 라는 그 이 기세가. 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건 기세입니다. 네. 예, 좀 옳은 말씀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대중적 기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이 어쨌든 예고되어 있는 게 김목이 네. 7월 달에 또, 민주노총 이, 그, 말하자면, 그, 총파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7월 달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그 이번 총파업은 예년의 총파업, 뻥파업,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거하고 좀 하루 파반 이런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마도. 네, 아마도, 예. 아마도, 이, 저런 정도 지금 상대 가스가 확 차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도, 좀 장기간 파반은, 실제로 아마 고장도 좀 나는. 예. 예. 이 우리나라 가동이 이 상당 부분. 네. 이 지장이 생기는. 네. 아마 그런 그 총파업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 무렵에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6월 말쯤에. 아, 그때 있는데 또 예, 협상이 이루어진 거 근데 거군요. 보통 때의 최저임금 협상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예. 이자들이 해마다 보면은 자본 입장에서서 그냥 결정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니, 뭐, 작년에 그 물가 폭등이, 뭐, 정부 통계상으로 5점 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소한 그 이상으로 물가 폭등하는 수준 이상으로 안 하면 결과적으로 임금 깎겠다고 또 믿은 거잖아요. 네. 그, 사실 그 통계가 굉장히 엉터리거든요. 네. 이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에 그, 이른바 절대 다수인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절대 다수인 주변부 네. 그 있는 그 지하계층 노동자들 네. 이 서민들이나 네. 뭐 지하계층이나만 사실은 잘 정확하게 쓰면 그런데 정확하게는 다수가 돼 있어요 지하계층이 지금 지하계층이 아니고 이 상당수의 서민들 네. 또 아마 분노 분기탱천 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직 대우들이 불을 붙이고 나오면 네. 아마 가세가 상당 부분 가세가 된 본래 그렇잖아요. 논에 그 물대는 게 네. 그 이 그거로 뭡니까 물 그 파이퍼 예, 예. 물대는 파이프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죽이는 예. 거. 그 갖고 저 물대는 물을 갖다 주는 거는 은발의 오줌누기 수준이라고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소낙비 내릴 때. 비가 와야죠. 아, 그럼요. 비가 내릴 때 길목을 물길을 딱 잡아주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물줄기가 이 갈래 물, 저 갈래 물 다 모여서 네. 대화를 이루고 네. 대화를 이뤄야 바다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물줄기가 지금 저 길목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모순들이 지금 아마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이 무리수들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저는 뭐 이 이 그 물줄기가 큰 물줄기로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우리 힘만으로 잘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 길목 잡고 그다음에 흐름을 잡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들이 그 무리수가 나타난 양상들이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간 좀 그 변수는 있긴 하지만 대략 아마 지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조직 대우는 조직 대우대로 길목을 세게 잡아가고 있는 거고 국민적 분노는 분노대로 지금 또 저 응축돼 가고 네. 있는 거. 거기다가 중도 보수 세력들까지 중도 보수 시민들 합리적 보수 네. 더 이런 분들까지 그 분노하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착착 그 임계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네. 저는 예상합니다. 네, 예상하시는 거죠? 뭐 기대하시는 예, 게 아니라 예상. 예상. 예. 아니, 우리가 주관적인 희망 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일이 돼야 되는 네, 그런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대중운동을 한평생 해오셨죠? 그죠? 뭐 사실상 그런 셈이긴 하지. 네, 그 예. 대중운동의 흐름이라든가 좀 아까 말씀하신 길목, 물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관성이 있을 것이다. 직관적이 있을 그런 뭐 제가... 직관만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들을 하죠. 예, 직관도 직관이고요. 네. 제가 뭐 대략 그 IMF 외환 위기 네. 그 무렵부터는 제가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한 셈이죠. 그 앞에는 네. 이제 학생운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그때 본격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략 뭐 20몇 년 한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투쟁들을 다 이래 헤쳐왔기 때문에. 네, 경험하시고. 예, 뭐 약간의 감각은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 저, 우리 그 역학관계. 네. 또 이에 있어서의 그런 흐름들을 네. 이성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늠을 해보는 뭐 이런 네. 면들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무르익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스가 차고 있다. 네. 예. 무르익고 있다. 가스가 차고 있다. 우리 예. 박성훈 대표님. 한평생을 대중의 흐름과 대중운동을 함께 오신 우리 박성훈 대표님의 예견인데요. 저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좀 정기적으로 좀 나오셔서요. 이런 흐름과 아니,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예. 자세하게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니.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좀 그랬으면 자, 좋겠다. 자주 오기는 쉽지 않고요. 예, 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바빠지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전화로 예약하고 있는데 오는 거나 조금 오래 걸리시죠? 자택이 좀 집이 맨목덕 쪽에 있어가지고 예, 네. 이 뭐 이 굉장히 아침에 오는데 힘드시죠? 전철이 예.
예, 하여튼 그래도 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 뭐 잘 물어보면 제가 잘 대답하는 거죠. 아, 예. 저, 제가 잘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네, 잘 못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오늘은 핵심 요점만 물어보신 셈이죠. 그렇죠, 예. 예. 원래 저한테 뭐 이런 이야기 해달라고 한 게 이제 근설로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건폭. 근데 꼭 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하여튼 건폭 얘기 잠깐 하시죠, 그럼. 그럴까요? 예. 예. 사실은 지금 그 제일 심각한 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건설노조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뭔가 우쭈함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전 다 가짜뉴스들이 대바이거든요. 예. 근데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서 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사흘 만에 네. 435건의 받아쓰기. 그 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뭐 이런 쪽의 그 검증되지 아니한 이야기를 받아쓰기를 네. 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건설 노조 쪽의 입장을 네. 반영한 보도가 딱 5건 있었다는 거잖아요. 435대5. 네. 이 언론이라고 하면요, 그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뭐 온갖 가짜 뉴스들이, 심지어는 뭐 그 건설 노조 비리 때문에 그 분양가 인상됐다 이런데. 뭐 그리고 뭐. 그런데 아, 그 통계가 딱 경실련에서 2021년도에 통계를 발표를 네. 했는데요. 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4년 동안. 30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 네. 올라간 거예요. 통, 네. 공식 통계입니다. 네. 정부 통계가. 그런데 노무비, 인건비. 네. 인건비는 300만 원 인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83배. 네. 83분의 1이에요. 네. 예. 그걸 갖고 가짜뉴스잖아요. 그쪽 건설사들이 폭리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걸 갖다 그렇게 꼴랑 300만 83분의 1밖에 그게 안 돼 있는? 네. 그럼 건설 노동자한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채용 강요 했다고 노동부가 가서 드립다, 이 고발하라고 난리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단체협약으로 해가지고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 안정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네. 고용 안정. 또는 고용협약, 단체협약 하는 것은 네. 노동조합의 고유활동이고요. 그걸 갖고 채용강요 절차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 네. 그건 진짜로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그런 거 아니냐. 심지어는 또 노조가 다른 노조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타임오프. 네. 타임오프로 노사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타임오프에 대해서 조금 일반 사업장, 일반 그 이 노동 현장에서의 타임오프 적용 방식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짧은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사업장 이동하면서 예. 일을 하기 있기 예. 때문에 건설 현장의 특징에 맞게 타임오프를 노사 합의로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이를 갖다가 뭐 갈치니 어쩌니 있다고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건설 기계 뭐 덤프니 뭐 이런 네. 건설 기계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약간 고용이 되는 방식이 노동자로서의 특징이 대다수고 그중 일부가 자영업자 비슷한 그런, 왜냐면 이제 이 덤프 트럭을 형식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화물 예, 예, 그 똑같은 거죠. 자동차 기사 똑같은데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본래 저이 노동자예요. 네. 노조로도 설립도 때가 있는. 아, 노조로 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노조로 설립돼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삽자라고 네. 담합이라고 네. 공정그래피 이바이라고 난리치고 있는 그런 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검증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사실은 그 이른바 노가다 10장이라고 일제강점기부터 쭉 내려왔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네.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서 노가다 10장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괜찮고 네.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그 단체협약을 통해서 네. 고용안정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이
노동조건 안전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네. 말이 되냐고.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200만 건설노동자 중에 네.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 네. 7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는 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안전작업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산재사고 현장이 줄어드는 네. 두 번째로는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막 네. 장시간 노동하다가 8시간 노동제가 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벽으로 퇴직금까지 받는 네. 받기 시작하는 네. 세상이 바뀌 건설 현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 그리고 건설노조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른바 건설기능학교 네. 건설노조가 12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젊은 사람들도 요새 일자리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 배워가지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 취업하니까 당연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젊은 청춘들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 되면 막 노가다 그 해가지고 건설 현장이라는 게 산재당하고 그냥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막장에 가까운 이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다 고령화되고 있어요. 기술자들이 60대, 70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 노조가 12년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괜찮은 일자리로 바꿔가니까 젊은 청춘들도 희망을 갖고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람직하게 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찬양 고무해야 되는 그리고 만일에 또 여러 가지 네. 그 수십 년간 내려왔던 그 관행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을 하는 거는 사실 마찰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찰이 생깁니다. 건설 자본 입장에서는 건설 노조 없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제대로 그 실상을 팩트 검증하고 네. 그리고 또 네. 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뭐 관계되는 시민들도 관계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본 쪽이나 또는 저 노동자 쪽이나 네. 그다음에 또 시민사회 네. 그리고 일반 이 말하자면 국민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그 이 말하자면 저 이 효과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그 이 좀 알겠습니다. 예. 지혜를 모아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마구제비로 저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하는데 그게 가장 심각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언론이 저널리즘 기본 원칙도 다 하고 435대 5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인데 전부 다 지적할 수가 있어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중계방송인 하고 있는,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누가 그랬더만요. 근데 글 쓰면서, 칼럼 쓰면서. 언폭 아니냐? 언폭. 언폭 아니냐? 그 윤폭의 언폭에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언윤연대폭이라니까. 아,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여당들은 또 정파적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단 맞아야 되고. 네. 그렇지만, 아니 언론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언론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면을 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언폭은 진짜 언폭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간이, 하여튼 시간이 모자라네요. 예. 건설 노동자들이 저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노가다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가다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가는 게 우리 사회에 안 맞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산업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래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 진짜 사회적 힘을 보태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큰 줄기로 이 기본 대우를 만드는데 네.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네. 또 뭐 건설 노동자들도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깝지요. 그렇죠. 화물 노동자들하고 네. 아마도 주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검찰 독재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세하고 네. 그러다가 또
저 공영 방송, 네. 저 공정 방송을 희망하는 또 수많은 네. 또 이 시민들이 가세하고 예. 거기다가 그 이 기시다 윤석열 아, 저 야합에 분노하는 이 우리 시민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네. 다 염원하는 또 시민들이 가세를 해서 알겠습니다. 큰 흐름 가운데 건설 노조가 아마도 주력 대우 중의 하나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측,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예상. 아, 예, 아.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민들도 네. 이 건설 노조 문제에 대해서 저 어떤 의미에서는 저 정부 여당과 언론 제도 언론에서 이 이른바 여러 가지 그 중독을 시켜놨어요. 그 435건이나 드립다 폭행하듯이 이렇게 중독을 시켜놔가지고 이걸 네. 바로 빨리 해독하는. 그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좀 그 건설 노조 지도부 잘 아시잖아요. 아 지도부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진상 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저희 그래서 유용한 코멘터리 한번 진행할 진상 조사단을 뭐 주요 시민 단체들의 대표님들하고 같이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곧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이게 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네.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아마 그래서 일정한 정도 이 중독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해독시키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예.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들 좀 저희 모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대표님 아, 아니 하여튼 뭐 예.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보도가 예. 되고 그런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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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건설건조 위원장이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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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드려서 좀 그러시죠.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시간이 모자라네. 항상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아, 예. 하여튼 잘 물어보시면 제가 잘 대답을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거슬러서 여쭤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